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의 아주 대표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로마 황제를 지냈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오형제 시대의 마지막 그는 황제입니다. 그 명상록을 읽다 보면은 이 시간의 차이가 2000년 정도인데 사람의 본질이라든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뭐 거의 현대인이 읽어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탁스러운 시대를 헤쳐가는데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한 5편 정도에 나눠가지고 5편을 나눈 책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록,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2000 AD 기원 후 121년에서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들이 아주 개차반이었죠. 코모두스 황제라고 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군에 의해 가지고 살해된 인물인데, 자, 여러분 보시죠. 어떤 길을 나아가다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되 정의임이 분명한 것을 붙들어라. 옳은 것을 붙들으라는 이야기죠. 정의, justice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실패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여유로우면서도 무기력하지 않고 침착하면서도 활력이 넘친다. 정의의 길에 설 때 여유가 생기고 무기력하지 않고 침착하고 활력이 넘치겠죠. 정의 쪽에 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의 쪽에 서면은 이익의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박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쉬운 길을 택하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명상록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실패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정의를 꼭 붙들고 전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이런저런 고려를 하지 말고 용감하게 그 일에 매진하고 견눈질을 하지 말라. 이런 보통 생활이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삶에 대한 일종의 태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자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력투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방향을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전체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그래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보라. 다른 사람들이 정의롭고 바르면 참된 것을 비난한다고 했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무 상관이 없다. 아주 쿨한, 예, 황제니까 뭐 비난도 있고 그랬겠죠. 그죠? 지명도가 있으면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또 비난이 있는 것이고 또 일을 잘하다 보면 또 비난이 있는 것이고, 그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정의롭고 바르고 참된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면은 그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죠. 많지는 않지만
이런 선거 관련 콘텐츠에서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가끔가다 아니 이분 아직도 이런 주장하고 있네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뭐 사람이니까 조금 언짢지만 세상에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성의 눈으로 볼때 정의롭고 바르고 참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런 모함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먼저 던져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면밀하게 살펴라.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제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비교적 좀 익숙하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서 뭘 하려고 하냐? 10년, 20년 계속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 체제를 바꿀 것이고 체제를 왜 바꾸냐? 끼리끼리 해먹는 체제를 만드는 거죠. 2018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 선거를 25개 서울시 가운데 24개를 차지했습니다. 서초구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다 24대 1이 된 겁니다. 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24명 가운데서 20명을 호남 출신이거나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들을 다 꽂은 거죠. 그거가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그냥 웃을 정도가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부정선거를 계속해 뭘 하려고 하냐 그렇게 예, 향후에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뭘 하느냐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마르코스 아울리우스 맹상록의 2000년 전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그 사람들이 자기 이걸 극대화하게 선거를 도둑질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중국가로 만들겠죠. 지금 뭐 러시아 이름들 바로 인접해가지고 루틴에 뭐죠? 아주 그냥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루비세코입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처럼 그렇게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처럼 뭐죠? 예, 협조를 해주겠죠. 그래 자기들이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잃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저항을 할수 없으니까 좀 뺏기는 것을 그분들한테 더 내가지고 사업을 유지할 것이고 가장 심하게 이런 약탈의 대상은 대다수의 대중들, 중산층들이 가장 크게 약탈의 대상이 되겠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벌군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죠. 그리고 재벌군들은 다 자식들은 다 미국에 다 보내놓고 재산의 상당 부분 미국을 보냈으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중산층을 약탈하는 거죠. 지금 자영업 붕괴라든지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게다 이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수가. 양정철이가 왜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지 좋으라고? 이건희가 어떻게 이런 데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지 좋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세력들이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냠냠하고. 이성적인 정신의 속성들은 이런 것들이다. 자신을 보고 자신을 분석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고 자신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며 삶이 어느 때에 끝나듯 자신의 고유한 목표를 달성한다. 무용이나 연극 같은 예술 공룡에서는 방해를 받아 중도에 중단이 되면 공연이 공연 전체를 망치게 되는 반면에 우리 인생은 어느 때 어느 장면에서 갑자기 중단되어도 이성적인 정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현재의 그 순간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파를 조금 더 공부를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고유한 목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덕이라는 것이 뭐냐? 덕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하는 것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스토아 철학과도 같은 연장인 것 같아요.
인생 전체에 대한 고유기능 그리고 자신이 매일 보내는 시간 시간마다 고유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언제 인생이란 연극 무대가 막이 내려오더라도 후회할 게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연극이란 것은 전편을 마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제 일을 못했지만 인생이란 연극이란 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고유 목표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그 연극이 언제 끝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참 좀 좋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이 이런 조금 깊은 글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깊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이나 좀 남다른 그런 선택이나 이런 걸 안 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경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경멸받을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이름 생략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미워받을 만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당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들을 행하고 보편적 자연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옳은 것을 여겨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무슨 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나 또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경멸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별로 관계할 필요가 없다. 경멸하는 일을 하거나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이 노력을 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고유 기능에 충실한 행동을 한다면 혹은 공동체의 옳은 일을 위해 산다면 뭐 다른 사람이 경멸하거나 미워하거나 모함하거나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의 삶을 뛰어넘은 지혜를 여러분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출간됐던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모두 다섯 권입니다. 1권이 총론 그리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 5권이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이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확산돼서 참정권을 보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 상태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후손들과 함께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